왜 줄도산이 나오지? 하느님 말로 줄줄줄줄 그냥 내리막 타시는 거고, 본인은 신의 자손은 맞으세요. 신의 조상바람 신바람에도 환란이 좀 많이 들어와서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본인 성격에 남이 된다는 거는 자존심 상한데, 그래도 꾸역꾸역 치르고 있는데 뭔지 모르게 성에 차지가 않아요. 지금 나이가 있어가지고 직장을 뭐 관둘 순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정선생님은 간해진 줄도 편하지도 않고 답답해. 간해진 줄도 편하지가 않아요. 답답해. 집안이 뭔지 모르겠잖아. 그냥 확 뒤집어 까진 것 같아요. 아빠 어디 저기 상가집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없었던 것 최근 같습니다. 작년에.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작년 뭐 상가집 가서 있고 이러지는 않았던 것 어쨌든 본인 상무부정이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예, 상무부정이 들어와서 되는 일이 없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들고 날고 하고 턱바람도 들어오고 뭔지는 모르게 속 시끄러워요. 간해진 줄과 편치가 않아. 자꾸 소리만 나고 본인도 있잖아. 집에 들어가도 속 시끄럽고 밖에 나가도 속 시끄러워. 불쌍해. 너무 불쌍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답답해. 답답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지? 나도 근데 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야. 할머니가 불쌍해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답답해. 속이 있잖아. 뭐라도 진짜 뚫어뻥이라도 있으면 딱 뚫어줬으면 좋겠어. 뚫었으면 좋겠어. 근데 답답해. 그러니까 오죽하면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근데 본인이 되는 일이 진짜 되다가도 일이 꼬꾸라지고 되다가도 꼬꾸라지고 나무 있잖아. 1,000번 반만 일어나도 오뚜기처럼 잘도 일어나는데 본인은 이제 오뚜기처럼 일어날 힘도 없어, 솔직히. 자신도 없고 이제 자괴감도 많이 떨어졌어, 솔직히.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산다 소리밖에 안 나와요, 내 입에서는. 뭘 어떻게 해줘야 되나? 뭐가 제일 궁금해요? 얘기해 보셔요. 뭐 그렇게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직장생활 말고 다른 걸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운기도 벌써 사업 운기는 50대 초반에 이미 들어온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본인이 자꾸 주춤하고 그리고 그냥 편한 것보다는 그냥 이래저래 신경 안 쓰고 싶어서 손을 놓은 것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나이만 먹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잡고 싶어도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 눈으로 봤을 때는 벌써 본인 머리 회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 정도의 답은 나오는데 지금 나 밑에 있으니까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사업 머리는 참 비상한데 왜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았지? 참 이분도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이네. 너무 잘 믿었나 봐. 그때 좀 젊었을 때좀 했을 때 운기 좀 다스리고 좀 갔으면 그래도 어엿한 사장 소리 업체 하나 좀 갖고 움직였을 텐데 너무 아까워요. 무당 말은 미신이 아니야. 미신이 아니라 본인의 조상이 들어와서 도와주려고 끌고 오는 거거든. 근데 무당 말이 미신이라고 얘기하면 전보러 오지 말아야지. 근데 정말 급하면은 교회든 누구든 다 와서 전보고 일하고 가시는 게또 무당네야, 단골네, 우리네 일들이거든요. 종교랑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이걸 뭐 배척하고 이런 건 없는데 예전에도 한번 간 적이 있었지만 크게 기담아 듣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어가지고 많이 보게 됐는데 사실 뭐 집안도 얘기하시지만은 집사람하고 사이도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 상황이고 서로. 근데 왠지 모르게 애가 걸려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저 마음에는 뭐 헤어지겠다 이런 건 없는데 일단 금전적인 거죠. 제가 뭐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은 막 대주고 무슨 일 이렇게 하세요, 하는데 아빠? 무슨 일 하세요? 사무직이 아니고 회사에 회사? 근무해요. 회사도 종류가 있잖아. 터미널이 있어요. 그래서
같진 않은데. 그래도 오래 있었어요. 예전에 무슨 사업 했어요? 사업 했다기보다도 저 혼자 장사하고 많이 다녔는데 괜찮았는데. 장사? 무슨 장사요? 보따리 장사죠. 보따리 장사도 뭐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다 만무싸야 뭐야. 사장님 저기 회사 과일 장사 한번 해보시는 거 낫지 않아요? 과일요? 어, 과일을 좀 배워서 지금 여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 이 직업은. 근데 이제 과일 장사는 그래도 현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내 일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좀 본인이 청과 가서 좀 일을 배워서 본인 말대로 보따리 장수식으로 가도 난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사장님분들 과일이 보이지? 그냥 트럭 하나 사놓고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게 과일 장사이기도 해요. 근데 과일 장사는 뭐 잘하면 남는 거고 못하면 미칠 수도 있지만 현물이 썩으니까. 근데 어쨌든 잘하면은 잘 되는 게또 과일 장사고 미치는 게또 과일 장사이기도 하지만 그게 본인한테는 배속 편하실 것 같아요. 돈은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 돈도 돈이지만 이 걸려 뭐 대출을 해가지고 땅을 하나 산게 있는데 그게 뭐참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땅 사는 걸 땅이란 걸 몰랐었으니까. 근데 그게 분할이 되고 막 이런 과정도 모르고 토목공사 하는 사람이 또 경제사범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토목공사를 제가 맡아서 해야 되고 돈이 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제 분할로 해서 땅을 가졌는데 그걸 지금 뭐 지금 상황에서 집, 저 사람하고 뭐가 안 맞는 게 지금 자가로 있는 집을 뭐, 뭐 처분하고 거기 집을 짓고 살면은 원주 공교니까 살면은 좋겠는데 재산은 그런 게 아니죠. 애 교육도 있고 그치.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되니까 이제 그 대출로 해서 산 거나 다름없는데 제 밑바가지인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땅을 내놔도 땅도 지금 나가지도 나가지가 않아. 않고 예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땅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것도 그럼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네 따지면은 비방리를 해야 되는 건데. 맞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은 땅이 쉽게 안 나가요. 그리고 아빠 사주를 봐도 쉽게 나가는 저기 일이 없어요. 좀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올 하반기, 내년 초, 빠르면 초중? 늦으면 내년 을사년 하반기 정도는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 땅은. 지금 보이는 게. 그러려면 이자도 뭐 이것저것. 그러니까 이자에 치니까 그렇지. 서로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그건 던져야 되는데, 그건 더 싸게 던져야 된다 소리잖아. 근데 그 마진이 없잖아. 올 초에 누가 아자 작년 초죠 작년 초에 누가 건드렸는데 막 신랑은 된다고 하는데 마누라 들어가서 또 그러니까 그렇게 낯선다고. 된다고. 근데 어쨌든 비방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입고 오실라면 오시고 말란 마시고 나는 그거야. 그것도 근데 비방이죠. 지금 그렇게 되면은 빠르면 상반기 여름 8월 9월 그 정도에 손님이 들어올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봤던 사람인 건지 아니면 새로운 분인 건지 모르겠는데 들어올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땅이 빛이 보여야 되는데 그 땅이 자꾸 있잖아요. 빛이 덮어져요. 자꾸 묻어져요. 그러면 그 땅은 안 보이는 땅이 된다고. 인간들 눈에는 안 보이는 땅으로 보인다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년에 9수. 올해 팔아야 되겠네. 9수에요, 운기가. 안 좋아요? 인생 좋겠어요. 아홉수라는 거는 음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음력으로. 네, 음력으로 따져야죠. 본인이 지금 음력이잖아, 이거. 어쨌든 가물기도 세시고 뭐도 세신데 본인이 잘 맞춰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속 시끄러워요. 올해는 이래저래 속 시끄러워. 간해 중이라 편하지가 않고 일적으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속 시끄러워요.
그러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답이 없어요. 진짜 막말로 사장님 어떻게 하면 내가 있잖아 막말로 따지면 그냥 시원하게 그냥 굿 한번 해가지고 풀어냈으면 좋겠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웬만하면 손님들한테 얘기 안 하거든. 굿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내 여지껏 내가 이 용군 촬영하면서 내가 처음 얘기했어요. 그냥 대놓고 얘기한 거. 사장님 뭔지 모르고 답답해. 너무 답답해. 뭐가 답답해?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거 믿고 오시려면 오시고 말란 마시고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해드릴 말씀이.